자, 이제 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요거 스트럭처 앞에 부분까지, 그 여러분들 받고 있는 자료 33페이지까지만 수업했고,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문법 하겠습니다. 2과 문법. 일단 여기 예문 3개 띄워놓긴 했는데, 일단 예문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필기를 먼저 해놔. 그 밑에 보면 여백 좀 있지? 그 여백에다가, 이거 지금 전부 다 동사 문형에 대한 얘기야. 동사 문형. 우리 수학 문제 같은 거풀때 보면 수학 문제 풀때 수학 공식 같은 것도 외우지, 니네. 그지? 수학 문제 풀때 공식 필요한 것처럼 이런 영어 문장 만들 때도 동사 공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 공식 외워서 그 공식 안에다가 단어만 바꿔가면서 영작도 할수 있고 문법 문제도 풀수 있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동사 문형을 많이 외워놔야 돼, 정확하게. 역시 처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수업할 때 여러 번 했던 것들인데, 자, 일단 필기 먼저 할게요, 여기다가. 잘 적고 꼭 외워야 돼. 자, 제일 먼저 이제 사역동사라는 거야. 사역동사. 저거 사역동사라고 적으세요. 자, 일단 사역동사에서 사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뜻은 알고 외워야 될거 아니야? 사역이라는 말이 시키다란 뜻이야. 시키다. 시키다란 뜻인데, 시키는 정도, 강도에 따라서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시킬 수도 있고, 중간 단계도 있을 거고, 하게 내버려둘 수도 있고, 하게 내버려두는 건 강도가 센 거야, 약한 거야? 약한 거지. 그런 식의 강도의 차이가 있어. 그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have, make, let 요세 가지가 사역동사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도로 따지면 have가 제일 강한 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make는 무슨 뜻입니까? 일단 기본적인 의미가 만들다의 뜻이지. 그러니까 동사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이면 뭐뭐 하게 만들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 뭐뭐 하게 만들다. 알겠어? 뭐뭐 하게 만들다. 마지막 단계가 let인데, let은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야.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 해브가 강력하게 시키다의 뜻이고. 일단 뜻은 적어놓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구별해서 안 외워도 된다, 얘들아. 무조건 어쨌든 하게 하다, 시키다의 뜻이야. 알겠어? 니네가 정말 꼭 외워야 될건 뭐냐면, 요 동사들의 공식을 꼭 외워놔야 돼, 문형을. 일단 사역동사라고 하면 다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이니까 동사 뒤에 뭐랑 뭐랑 갖춰져야 돼. 목적어 반드시 하나씩 나와야 되고, 그 뒤에 목적 보어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됐어? 중요한 건 각각의 똑같은 사역동사이긴 하지만 각각의 동사마다 목적보호자리에 들어가는 놈들이 달라져. 그걸 먼저 외워놔야 돼. 잠깐만, 여기다 쓸게. 필기는 먼저 여기다 합시다. 안 보이니까. 자, have부터. have 목적어. 여 뒤에 목적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 현재 분사나 ed, 과거 분사. 셋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외울 때 have 목적어 원형 ing ed 이렇게 외워. 두 번째, 동사 make는 목적어 뒤에 원형이나 ed 둘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let은 목적어 뒤에 원형이나 bpp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일단 이게 기본 패턴이야, 기본 공식이야. 꼭 외워놔야 돼.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놈들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겠어? 자, have 목적어 원형 ing ed, have 목적어 원형이나 ed,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 일단 적었어. 그럼 봐봐 이제. 공식은 외우라고 했으니까 니네가 다 외웠다 쳐. 외웠다 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일단 설명은 내가 요 have 가지고 할게. 알았지? 나머지 have만 잘 이해하면 make나 let 같은 경우는 똑같은 원리로 적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일단 설명을 위에 걸로 합니다. have 가지고. 자, 봐봐. 자, 사역동사 have 공식 중요하니까 외워라 해서 외웠다 쳐. 외웠는데 목적보호 자리에 뭐뭐 들어가? 원형이나 ing나 ed.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면 요세 가지 목적 보어는 그냥 그날 그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원형이 땡기니까 원형 쓰고 오늘은 이리가 땡기니까 이리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는 원형을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ing, 어떤 상황에서는 과거분사 ed를 써야만 문법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정해주는 건 니네가 하는 거야, 이제. 그때그때 문장 상황에 따라서. 뭔 말인지 이해 돼? 그걸 정해주는 방법 지금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일단 봐, 이제. 지금 요거 사역동사 해보니까 목적어 뒤에 목적보어 나오지? 그지? 내가 예전에 정규 수업할 때도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혹시 그말 기억나? 모든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랑 목적보어는 무슨 관계라고 해줬어? 5형식 문장에서 이렇게 목적보어 자리에 준동사 들어가 있을 때 목적어랑 목적보어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냐 내가? 기억 안 나? 무슨 말 했는지? 주어 동사의 관계다라고 했던 말 혹시 기억 안 나? 말하고 나니까 기억나 이제? 봐봐 다시 잘 들어야 돼. 자, 5형식 문장이라고 그랬어. 5형식이면 뒤에 목적어랑 목적보어가 나와야 돼. 이때 목적어랑 목적보어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5형식이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생겨난 게 원래는 요 동사 have 앞에 주어 있었겠지.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었어. 두 개의 문장인데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으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도 필요하지.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있겠답시고 접속사까지 집어넣으면 말이 더 길어지겠지. 영어는 긴거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접속사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두 문장을 더해주는 방법이 바로 뭐야? 원래 있던 주어와 동사를 뭐라고 쳐놓은 거야? 목적어랑 목적보어라고 하는 형태로 고쳐놓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돼? 이말 이해 못해도 돼? 지금 한 말? 중요한 건 이거야.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랑 목적보어가 나오면 니네가 해석할 때이 목적어를 뭐처럼? 주어처럼 해석해. 그 다음 여기 목적보어 자리 봐봐. 목적보어 자리 들어간 놈들 보니까 전부 다 동사의 원형을 뿌리로 하는 준동사들이 다 들어가 있지. 그럼 여기서 이 동사 원형만 그대로 빼. 됐어? 여기 있는 목적어 뭐로 보라고? 여기 있는 목적어를 뭐처럼 생각해? 주어처럼 생각해. 알겠어? 그럼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보면 주어랑 동사 만들어졌지. 이해돼? 그러고 나면 이제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야. 보통은 주어가 동작을 하지. 근데 주어라고 해서 항상 하기만 해 동작을 누구한테 존엔 쳐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당할 때도 있단 얘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주어가 동작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거야. 당하다 되다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수동태의 기본 틀이 뭐야? BPP나 GetPP. 수동태 만들 때 PP 과거분사 써먹지? 왜 그렇다 그랬어? 과거분사 자체에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수동이면서 완료의 특징이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해석해보라고 그랬잖아, 방금 전에. 목적어랑 목적보를 해석했을 때 얘가 여기에 이 동작을 당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말 그대로 당하는 건 수동이니까 그때는 ED, 과거분사 쓰란 얘기야. 알아들었냐? 근데 그 반대 경우야. 해석을 해봤더니 얘가 이 동작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한대. 하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능동이면 수동이 아닌 경우가 다 능동일 테니까 얘도 능동이고 얘도 능동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돼? 자, 그럼 봐봐야 돼, 또. 적어놓고 봤더니 능동 두 가지 나왔지. 원형일 때도 능동이고 ing도 능동이래. 원형이나 ing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둘다 그냥 똑같이 능동이라면 굳이 두개 나눠놨겠어?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얘랑 얘랑 또 나눠놨겠지. 그지? 그 차이 보자 이제. 진행형의 기본 틀이 뭐야? 진행시제. 현재 진행이나 과거 진행. 진행형의 기본 형태가 뭡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ing지. 왜 ing 써? 진행형 만들 때? 현재 분사 자체에 능동이면서 진행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 현재 분사의 특징 살려서 진행형 만들 때 얘를 써먹는 거야. 알았냐? 뭔 말인지? 그 원형은 뭐겠어? 능동이면서
단순 사실을 뜻할 때, 그때 원형 쓰는 거야. 일단, 말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해 안 되죠? 자, 예문 하나 볼게. 이제 잘 봐봐, 얘들아. 잘 봐. 정신 차리고. 아이고. 봅시다, 여기.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쳐봐. 문제 이렇게 나왔다 쳐봐. 자, I had my toy. 여기, 넷 중에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온 거야. 본동사 어딨어? 동사 어딨어? 헤드가 동사지? 근데 이때 헤드는 단순히 무엇을 가지다란 뜻이 아니라 시키다, 하게 하다란 사역동사 헤드야. 5형식 사역동사 해부야. 자, 그러면 빨리 요 공식 떠올려야죠. 사역동사 해부 공식 뭡니까? 해브.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되고 목적 보호 자리에 뭐 들어간다 그랬어? 원형 ing ed. 셋 중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지? 그럼 여기 봐봐. 원형, ing, ed는 들어갈 수 있지만, 뭐는 처음부터 못 들어가, 애초에. 투부정사는 애초에 못 들어가지. 그럼 얘 먼저 제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원형, ing, ed는 들어갈 수다 있는 놈이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놈들이지?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적용시키라고.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를 적용시키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로는 목적어 자리지만, 해석상, 얘를 주어처럼 해석해. 그 다음,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간 놈들의 뿌리가 뭐야? 뿌리에 해당하는 동사가 뭐야? repair. 얘가 동사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지? repair가 뭔 뜻인데? 고치다, 수리하다지요? 그럼 얘를 동사로 해석하라고. 됐어? 그럼 해석해 봐봐. 내 장난감이, 장난감은 지가 뭘 수리해? 장난감은 수리되어져야 돼. 수리되어져야 되지. 그럼 되어지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그러면 수동일 때는 뭐 쓰라고 그랬어, 아까?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 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답이야? 제일 마지막 거. 요 repaired가 바로 답이라고.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그 다음 이제 공식에다가 요거 하나만 추가해놔, 얘들아. 사역동사 해부 위에다가 지각동사도 하나 추가해놓읍시다. 어차피 같은 공식이니까 한번 외울 때 같이 외워버려. 모든 지각동사, 모든 5형식 지각동사랑, 모든 5형식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해부랑 공식 똑같습니다. 알았지? 모든 5형식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해부랑 공식 똑같아. 그러니까 같이 외워. 자, 그럼 저거 관련해서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연습. 이건 지우고. 일단 요거 해석해 보면 이거 무슨 뜻이야?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나는 그가 내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이 얘기야. 동사 확인했더니 so. 뭐의 과거형이야? see. 보다란 뜻이니까 지각동사 5형식이지? 자, 지각동사 5형식이래. 공식 뭐야? 지각동사랑 사역동사 해부랑 공식 같다 그랬지? 그럼 얘도 똑같이 지각동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목적보호 나와야죠? 그 보호 자리에 지금 요넷 중에 누구 쓸 거냐? 고르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공식 적용시켜야지. 자, 공식 뭐야?
기각동사 뒤에 목적어 나온 보호자리 뭐더라? 원형 ing ed니까 투부정사 먼저 제꼈어. 됐어? 그러고 나면 이제 이세 놈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 됐어? 그러면 이제 뭐 적용시켜야 돼? 오형식에서 목적어랑 목적보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 됐어? 그럼 해석해 봐봐. 그가 뭐 한대? 내 방에 들어가지. 적당히 이제 그가 내 방에 들어가지. 그럼 봐봐. 내 방에 들어가는 동작. 내 방에 들어가는 이 동작을 얘가 해, 당해. 하지. 하는 건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면 뭔 쓰면 안 돼? 수동일 때만 쓸수 있는 과거분사는 못 들어가겠죠? 됐어? 뭔 말인지? 그럼 둘다 원형도 능동이고 ing도 능동이지? 그럼 일단 문법적으로만 얘기하면 둘다 맞아. 둘다 답이야. 단 이제 뭐가 약간 달라지는 거야? 뜻이 약간 달라지는 거야. 해석이. ing면 능동이면서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진행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지? 원형이면 능동이면서 단순 사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요 엔터라는 말과 엔터링이라는 말 해석만 약간 달라지는 거야. 일단 ing가 들어갔으니까 진행의 의미까지 집어넣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렇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근데 원형은 단순한 요 사실만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들어 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 나는 그가 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야. 근데 얘는 나는 그가 내 방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런 차이인 것뿐이라고.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이해됐어? 기각동사랑 사역동사 해부는? 그럼 아래 건다 똑같아. 봐봐. make하고 let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호자리에 지금 둘 중에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지. 그지? 그럼 얘는 더 깔끔해졌네? 원형 아니면 ed래. make, 목적어 원형이나 ed야? 어떨 때 원형 쓰면 되겠어? 목적어랑 목적보호에 무슨 관계? 주어 동사 관계 적용시켰을 때 어떨 때 원형이야? 능동이면 원형 쓰면 되고 수동이면 ed 과거분사 쓰면 된다는 얘기야. 자, let은 목적어랑 목적보호에 주술 관계 주어 동사 관계 적용시켜서 얘가 이 동작을 능동적으로 하면 원형 쓰면 되는 것이고 수동 당할 때는 형태 조심해. 그냥 과거분사 pp만 쓰는 거 아니야? 비동사의 원형, 비는 항상 써, 원형으로. 그 뒤에 PP, 과거 분사 쓰란 얘기야. 알겠어? 뭔 얘기인지? 공식 잘 정리해놔. 사역동사 공식. 됐어? 뭔 얘기인지? 그럼 일단 여기 지우고, 이제 예문 보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아니, 학교 늦게 끝나가지고 뭐 사갖고 와서 먹고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처먹었으면 시앙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니야. 꾸벅꾸벅 헤드뱅이가 앉아있어. 죽여버려. 아무것도 못 먹게 한다. 응? 이제 봐봐, 이제. 얘부터 봐. 첫 번째 예문이야. 지금 34페이지에 있는 예문 하는 거야. 됐지? 자, 봅시다, 이제. 자, those thoughts.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사고들은 make, 만듭니다. 이때 make가 바로 뭐야? 아까 오형식 사역동사 make지? 그럼 적용시켜. make 뒤에 목적어 나온 다음 보호자리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 make 목적어? 아니, 그러니까 목적 보호라는 말 외우지 마. 그냥 make 목적어 뒤에 뭐 나오는 거야? 두 개만 얘기해봐. 원형이나 ed. 이렇게 외워. make 목적어, 원형이나 ed. 됐냐?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여기 목적 보호 자리에 뭐 썼어? 동사 원형 feel 써 있지? 왜? 네가 느끼는 거니까. 됐어? 네가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럼 느끼는 거, 네가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지. 하는 거니까 원형, 능동이라서 원형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엉뚱한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언제 ing라고 그랬어?
make 목적어 원형 ed였죠? 필기 똑바로 해. 그러니까 처음에 make 목적어 원형이나 ed야. 그래서 여기 지금 원형 쓰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eel calm. calm이 뭔 뜻입니까? 차분한, 침착한, 고요한 이 뜻이죠? 다시. 자, 그런 생각들이 네가 차분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사역동사 let 보이지? let 공식 뭐였어?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 됐어? let 목적어 원형이나 BPP. 화가, 분노가, 더 보스면 뭐야? 상사나 사장. 네 윗사람 얘기하는 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지배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don't let.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 얘기야. 누가 뭐가 되도록? 화가, 분노가 너의 상사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어쨌든 여기서도 화가 너의 상사가 되는 거니까 원형 쓰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세 번째 거 봐봐. 여기엔 지금 동사 help 보이네, 이제? 그지? 자, help는 우리 중학교 때 준사역동사라고 해가지고 뭐 get하고 help 같은 거 선생님들이 공식 알려줬을 거거든? 그런 준사역동사라는 용어 몰라도 돼. 알았어? 그냥 동사 자체로 외우면 되는 거야. 그냥 공식으로. 여기다 적어줄게. help 공식만 적읍시다. 자, help는 공식 세 가지야, 얘들아. help. 자, help가 삼형식일 때야. 바로 뒤에 원형이나 투부정사. 내가 이렇게 슬러시 해놓은 거 있지? 슬러시로 표시하는 거는 이거를 쓰든 이거를 쓰든 아무 차이 없다는 뜻이야. 둘 중에 아무거나 막 써도 된다는 얘기야. help 원형이나 투부정사. 일단 이렇게 외워. help 원형이나 투부정사. 그다음 help 목적어 원형이나 투부정사. 마지막 help 목적어 with 명사 이렇게 외우세요. 세 가지입니다. help 원형이나 to부 정사, help 목적어 원형이나 to부 정사, help 목적어 with 명사. 공식 그대로 외우면 되는 거야. 공식 그대로 외워서 각각의 자리에 단어만 바꿔서 쓰면 되는 거야. 자, 보면 자, help 바로 뒤에 원형이나 to부 정사 나왔지. 그럼 뜻이 어떻게 되겠어? 뭐뭐 하도록 돕다, 하는 것을 돕다. 뭐뭐 하는 것을 혹은 뭐뭐 하도록 돕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패턴이야. help 목적어 원형이나 to부 정사 이렇게 나오면 아까 사역동사 설명하면서 아까 방금 전에 사역동사 설명하면서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랑 목적보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지. 모든 5형식에 다 적용되는 원칙이야. 그럼 얘도 봐봐.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보어거든. 그럼 얘도 몇 형식 문장이야? 5형식이야. 그럼 얘가 목적보어인 거지?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목적어하고 목적보어하고 무슨 관계야? 주어 동사 관계인 거야. 그럼 해석할 때도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적용시키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혹은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요 뜻이 되는 거야.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 요 말이라고. 됐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help 목적어 with 명사 패턴으로 나오면 목적어가 여기 명사 뒤에다가 명사하는 것을이라는 말만 집어넣어. 목적어가 명사하는 것을 돕다 이 뜻입니다. 목적어가 명사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됐어? 뭐 설명 더 길게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공식 외워서 있는 공식 그대로 여기다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야. 자, 집어넣어 볼게. 여기 위에 조금만 지웁시다. 위에는 다 적었죠, 여기? 여기만 지울게. 자, 여기 봐봐. The teachers가 주어야.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Help. Help 뒤에 봤더니 the students. 목적어 나와 있고. 여기 뒤에 봐봐. 여기 to do 써도 되고. 동사 원형 두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원형이나 투부 정사 둘 중에 하나 쓰면 된다는 얘기야. 원형이나 투부 정사. 자, 해석할게.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 것을 돕습니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어? 뭔 말인지? 외우면 되는 거야. 별것도 없고. 공식 꼭 외워. 그러니까.
공식 잘 외워놓으시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이제. 이거는 공식 다 설명한 거니까 됐고, 그 다음, 자, B번. 요게 문법 두 번째 거지? 자, 이것도 뭐 평상시 많이 하던 거니까. 필기에 이것도. 여기 봐봐. 표시 먼저 할게. 자, even though 세모, even if 세모, although 세모. 자, 이거 다 뭐에 대한 얘기야? 뜻이 다 뭐야? 얘네들.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지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불러. 도우,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요네 가지는 뭐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지 이제 그동안 원체 많이 반복해서 도우,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접속사 if나 while이 간혹 가다가 접속사 if나 while도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요 양부의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섯 개 외워놔 항상. 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while. 얘네 품사 다 뭐라고 그랬어 방금 전에? 품사가 접속사라고 그랬죠? 종속절의 기본 형태는 뭡니까? 접, 주, 동이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제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랑 똑같은 의미의 뭐뭐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 노란색으로 쓸게, 그냥 다시, 미안.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에, 같은 거야, 양부의 뜻이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전치사 표현이 또 있지. 두개 뭐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디스파이트하고. 뭐 하냐, 나. despite 하고, in spite of죠? 얘네들은 품사가 뭐라고? 전치사. 전치사 뒷자리 무슨 자리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어떤 품사밖에 못 들어가? 명사밖에 못 들어가죠? 요거 두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despite하고 in spit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 거. 근데 앞에 썼던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while 얘네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 거. 요것만 구별 잘하면 되는 거야. 뜻이랑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문법은 이게 다지. 자, 해석만 빨리 하고 마무리 칩시다. 자, even though I did not score. 자, 비록 내가 득점을 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I felt satisfied. 자, 여기 satisfied에 ed 동그라미 쳐놔. 내가 누구를 만족시킨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게 된 거지. 된 거면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라서 여기에 satisfying, ing 쓰면 틀리는 겁니다. ed 써야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비록 비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갈 겁니다. 이 얘기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비록 내가 매우 피곤했다 하더라도 그럼 여기 봐봐. tired, ed 동그라미. 내가 누구를 피곤하게 한 거야? 내가 피곤하게 된 거야? 된 거죠? 된 거니까 역시 수동이라서 일이 쓰는 겁니다. 자, 비록 내가 매우 피곤했지만 나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해, 오늘은.